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박. 제가 방금 진짜 좋은 얘기했는데. 네. 어 무슨 얘기야? 모든 파트가 다 연주를 잘하는데 밴드로서 하나야. 아 형님 아. 제가 말씀드린 생색을 형이 너무. 그리고 영배 씨 저희 지금 좀 힘드니까 네. 대신 좀 나머지 좀 진행이랑 마무리 좋다. 다 부탁해드릴게요. 아, 역시 아이돌이다. 다 부탁해드릴게요. 네. 아, 역시 아이돌이다. 아, 역시 아이돌이야. 에브리바디 점프할 때 어떻게 하셨어? 아 대박이야. 와 아, 진짜 같이 일행으로 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그런 동료예요. 보컬 막 틀리고 웃지 않았으면은 아 이거 AR 같은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보컬로서 멤버들한테 고마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멤버들이 본인 파트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욕심내고 싶을 수가 있는데도 곡 전체를 항상 생각하는 성격들이라서. 혹시 고영범 씨의 철저한 독재 때문에 이루어진 곡식 네. 밸런스인가요? 뭐 나면 바로 자르니까 저는. 네. 바로 독재가 아니에요. 바로 쳐내니까. 네. 아 너무 좋다. 가을모기가요. 홈레코딩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이 어? 곡이 저희 맨 처음에 발표한 미니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때 이제 저희가 결성하고 어떤 의미에서 진짜 인디 상황이었죠. 아무것도 없이 앨범을 내고 진짜 싶다. 진짜 간의 수공업이네. 네. 그때 제 개인 작업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것도 다 그때 드럼 녹음은 저희가 돈이 없었는데 다른 녹음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와서 그냥 얼른 할래? 거기 껴서 얼른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희끼리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발표했던 첫 앨범 그리고 100장씩 CD 가게 갖다 드리면 그거 팔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했던 대표곡이죠 이게. 와, 그때 진짜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생각 많이 나죠. 확실히 돈 드리는 만큼 나온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네. 저렇게 처음부터 돈을 들여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잘 몰라. 안 드리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 몰라. 아니 제가 옛날에 저 그 트렉스 김정모랑 둘이 네. 다 곡 쓰고 제 가사 다 쓰고 뮤직비디오 다 해가지고 둘이 1집 낸 게 간의 수공업이었거든요. 네. 그 타이틀이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씨, SM에서 다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간의 수공업이냐. 그치 그때 24억 들이셨다면서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또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또 이런 또 칭찬을 받네요. 포장다. 너무 비아냥스러워. 너무 이야기 올라. 아, 네. 네 올가을을 제대로 즐기고픈 이들에게 바치는 플레이리스트 소란의 올가을 인싸가 되고 싶니? 네, 녹음 모두 마쳤습니다. 아, 보너스 트랙을 이제 녹음하실 시간인데 어떤 사연이 왔을지 좋습니다. 이게 남자 사연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제목 긴 여행을 함께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긴이 부탁드릴 게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가진 게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헤어지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맨날 틱틱대고 사람을 못 믿고 날카롭게 말하고 싸가지로 인증받았던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 같이 있으면 제가 참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고 화를 낼 때면 따뜻하게 토닥여주고 따뜻한 그녀 덕분에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그녀에게 하고픈 말이 담긴 노래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여행이었어요. 그녀와 저를 위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따뜻한 사연이네요. 어떻게 이 사연에 좀 공감되시는 분 있어요? 저는 21살 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해서 8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데뷔 앨범 그 홈레코딩으로 가을모기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소란이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잘 돼야지. 그러면 같이 결혼해서 잘 되면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천사 만났네. 그래서 너무 그 순간 너무 미안해지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다들 계셨겠네요 그때.
근데 그 앞전에는 영배형이 그 형수님을 잡을 때는 형이 완전히 반대였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넌 날 만나야 된다. 그럼 이게 무조건 이게 당사자가 말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지금 넌 무조건 나 만나야 돼. 나 만나야 돼. 나 만나. 나만한 남자 없다. 내가 쭉 봤는데 진짜 내가 괜찮더라. 나랑 사귀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 내가 평생 나와서 아는데. 네, 내가 나를 잘한다. 그러면은 이분에게 해주고픈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그 사람 때문에 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되셔서 상대방도 본인이 느끼신 것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는 두 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저 네. 갑자기 이런 가사 생각나요. 네 눈에 비친 난 좋은 사람이라는 정말 근사한 가사가 있는 네 노래가 눈에, 있어요. 네 눈에 비친 난. 난 좋은 사람. 사람. 누가 썼는지 알 것 같다. 누가 썼을까요? 김이나 씨. 아, 맞네요. 네. 우연치 않게. 지금 배치 드려야 돼. 김희철 씨 드려야 돼. 정말 둘이 아주 짝짝꿍이. 가능한가요 지금? 네. 아. 아무튼 야. 이게 왜 인싸 아싸 이런 말이 사실 어떤 테두리를 느끼고 나는 그 테두리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감정에서 그렇죠.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자기만의 테두리가 생긴 거니까 그렇지. 소란의 플레이리스트랑도 좀 맞아떨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배지 받을 시간 오니까 다들 네. 서로들 멘트 하나씩 하려고 그렇다면은 이 신청곡인 우리 여행 네. 이 곡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노래는 제가 진짜 약간 천재처럼 꽃보다 해요. 뭐라고요? 아니 배지는 본인이 가져갈 수 없어요. 네. 그 꽃보다 해배라는 프로그램이 예. 그렇게 보는데 제가 뭔가 가슴 찡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자마자 뭔가 탁 스치듯이 떠올라서 그대와 함께 가는 것 이게 그냥 통째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팬분들도 저희 곡 중에 가장 명곡으로 쳐주시는 아 정말 네. 글을 쓸 때도 후루룩 만 거는 나중에 봐도 괜찮아. 맞아. 그런데 막 3일 막 지웠다가 다시 맞아, 맞아, 지웠다가 맞아. 다시 쓰고 아. 나중에 보면 아니야. 이게 지금 자기 어필 시간이야. 저도 이 방송에서 드립을 그냥 아, 궁금해요. 궁금해. 그냥 생각 없이 치면은 아 그 드립이 명드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그 게스트를 공부하고 그러면 안 나, 안 나. 별로야. 방송에 안 나오죠. 야, 아주 뺏지 받으려고 그냥 그냥 딸랑딸랑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함께 해준 소란 밴드 분들 네. 한 분씩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촬영하니까 되게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네. 저희 음악을 이렇게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즐겁게 놀다 가는 분위기로 너무 재밌게 녹화한 것 같고. 아유, 일은 하셨어야 되는데 놀다 가셨구나. 요즘에 21세기는 놀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 저도 당연히 너무 즐거웠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정말 고퀄리티의 라이브도 하고 음악 얘기 잔뜩 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네. 우리 멤버들은 김희철 씨 봐서 오늘 컬처 쇼크 좀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막상 나가서 저희끼리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네. 재밌다는 얘기 나눠. 야, 얼굴 진짜 하얘. 진짜 잘생겼다. 그 얘기만. 네. 잘생겼다. 네. 네. 저는 계속 선배님 선배님 이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저도 원래 선배님 소리를 막 대선배님이시죠. 좋아하지 않아서. 원로잖아요 지금. 아니 원로라니. 뭘로라니? 무슨 말을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냥 나오시는 거죠? 아, 그냥 나왔다고? 예, 예. 안 그럼 오늘 노래 너무 좋았어. 고맙습니다. 대선배님. 대선배님. 다 친구죠, 친구. 진짜 원로가 뺄지 가져가야지 할 말이 없다. 아, 아, 예,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네. 소란의 취향을 가장 다하던 MC가 누구인지 네. 뽑아주십시오.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네. 김이나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배수탄 작가님 드리고 진짜 평론 하나 받으려고 그랬어. 아, 오. 진짜 그 마음밖에 없었어. 난 진짜 아, 한 번을 못 받아봤다 아직. 아 근데 막 배치를 드리고 하기 눈이 너무 빨개요.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렇게 눈 빨리 나오세요. 진짜가 터지고 눈 실핏줄이 터져서 안타까운 부분. 근데 사실 와 보니까 다른 분들은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를 감싸줘. 눈빛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잘하네. 이야기해주고 지금 급박 눈이 맞는데 맞네 이거 다 진짜로 급박했는데 아는구나. 그래서 오늘 배치는 김희철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야. 오늘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오늘? 감사해요 정말. 아, 오늘 어디서 감사가 왔다. 알았어. 소란 많이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눈물이 나. 이러니까 어. 내가 눈이 안 터져요. 저 어르신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이 가장 와닿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볼게요. 혹시 자리 비웠나요? 유후! 제가 좋아할 만한 시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구름의 그림자 위에. 아 이건 진짜 엄청난 선택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음악적 수준이 정말 높은 곡이에요. 이 구름의 그림자 위에. 네. 저는 가사가 너무 야한데요? 누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온통 그 생각뿐이라. 아니 근데 이 노래 왜 벌써 그래? 아니 시작하는데 현악 퀴즈 나와요. 야, 왜냐면 이 노래가 다른 그룹 노래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더 좋아요. 지금 굉장히 동공이 흔들리시는데. 아 진짜로 이 분위기랑 제목이랑. 아, 준비는 잘 되셨죠? 네. 들었겠죠? 네 잘 됐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밴드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저희도 영광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그럼 우리 보너스 트랙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란 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 저렇게 네다섯 명이 모여서 하나로 연주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좋다. 영배님도 머리도 엄청 좋으시고. 알겠죠. 딱 보면 엄청 스마트한 친구야. 네. 준비 다 됐어? 자, 준비되시면 편하게. 네. 저희 마지막 곡 사연 주신 분들과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다음 곡은 우리 여행.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 이나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몰랐던 길을 걷는 곳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유치하게 하지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추운데
가장 기다려왔던 이 순간도 모든 걸 다 준대도 소용없는 날 그 무엇보다 내게 중요한 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최고였어. 진짜. 고맙습니다. 아, 잘했다 진짜.